안녕하세요. 명품 가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주머니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머니 짜기도 한번 해봐야 될 건데요. 주머니들이 어떻게 다 만들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만들어 보면 아는데, 지금은 여러가지 주머니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만 알아보고요. 또 우리가 주머니가 찢어졌을 때 어떤 부분들이 약한가, 이런 것들은 주머니를 만들어 보면 아는데, 오늘은 그냥 여러 가지 주머니 유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아는 것도 참 중요하죠. 자, 이번에는 이거는 오리털 톱바인데요. 자, 주머니가 이렇게 달려 있죠. 이런 주머니는 합고 주머니라 그러거든요. 합고 주머니, 이 상자처럼 짜놨다 그래서 합고 주머니라 그러는데, 이런 주머니를 보면 지퍼가 달려있죠. 합고 주머니 속에다 지퍼를 달아놓은 거예요. 이런 것은 합고 주머니라 그러고, 또 이제 구구에 보면 이거 지퍼를 달아놓은 이런 주머니 있죠. 이것도 주머니예요. 그리고 이제 합고 주머니로 대체적으로 합고 주머니는 돗바 같은데, 예, 잠바 같은데 제일 많이 달려있죠. 자, 그 다음으로 보는 것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양복에 있는 정장 자켓에 있는 입술 주머니예요. 이걸 후다 주머니라 그러는데요. 후다래요, 후다. 이거는 두 입술의 속에서 후다를 만들어서 이 속에 끼워놨거든요. 자, 보면은 입술이 여기도 하나 있고, 속에 들춰보면 밑에 입술도 하나 있어요. 주머니 밑에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것을 입술 주머니라 그래요. 이걸 입술처럼 5알에 두 개 입술처럼 가늘게 붙어서 입술처럼 생겼다고 해서 입술 주머니인데요. 이거 후다를 만들어서 이 속에 끼우거든요. 이것을 후다 주머니라 그래요. 후다 주머니. 우리가 정장에 제일 많이 달려있는 것이 이 후다주머니죠. 입술로 만들어져 있는데 후다가 끼어져 있는 후다주머니. 이거를 입술주머니라 그러는데 후다주머니라고 합니다. 후다가 달렸다 그래서 이 뚜껑이 달렸다 그래서 후다주머니라 그래요. 그리고 보면 양복에 보면 자켓에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주머니가 있죠. 여기를 합고주머니라 그럽니다. 이걸 갖다가 합고주머니. 아까도 합고주머니가 하나 있었죠. 자, 만드는 방법들이 비슷해요. 합고는 똑같아요. 자, 통상적으로 제일 정장에 많이 달려 있는 것이 후다주머니, 두 입술로 만들어진 후다주머니가 제일 많다. 그 다음에 양복을 볼 수 있는데, 야, 바지를 보면은요, 우리가 바지를 보면 이렇게 벨트가 있고, 요 밑에 제일 많이 달려 있는 바지에 제일 많이 달려 있는 주머니가 이게 경사주머니라 그래요. 이렇게 경사로 약간 경사졌다 해서 경사주머니인데요. 양복에는 이 주머니가 제일 많죠. 바지에는 이 주머니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이걸 무슨 주머니가 그런다 그랬어요. 이거를 경사주머니라 그런다. 자, 근데 또 여기 보면 뒷주머니가 있죠. 양복 뒷주머니. 이 뒷주머니를 보면은요, 이거 입술이 두 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한 이 양복에서 보는 입술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후다를 만들어서 끼워놔서 후다주머니라 그러고, 이거는 두 입술 주머니라 그러는데요. 바지에 뒷주머니에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 열어지지 말라고 단추도 해놨는데요. 또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이것도 똑같은, 이거 여자 바지인데요. 이것도 정장 바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두 입술 주머니로 만들어놨죠. 근데 이제 루프를 만들어서, 이거는 단추구멍을 뚫지 않고 루프가 단추 고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역시도 이 바지도 보면 이것도 경사 주머니가 이렇게 붙어있죠. 보통 이렇게 경사 주머니로 많이 붙어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바지도 보면 여기는 이제 입술처럼 생겼지만 어때요? 두껍죠? 입술이 하나뿐이에요. 이거는 입술 주머니라 안 하고 이것도 합고 주머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한 입술 주머니에 속하는 건데, 이것도 입술 주머니라기보다는 넓은 합고 주머니라 비슷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 등산용품에 많이 달려있는 지퍼를 보면 이런 지퍼 있죠. 이렇게 일자 주머니인데요. 이것도 버려지지 말라고 일자 주머니에다 지퍼를 달아놨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는 보면 이중지인데요. 이중지나 또 모직 같은 데는, 모피 같은 데는 보통 이렇게 일자 주머니를 많이 달아놔요. 이를 절개선 사이로 주머니를 만들어 놓죠. 모양은 없지만 이 사이에 주머니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스티치를 놔놨네요. 이거는 스티치 안 놔놓는 주머니도 많습니다. 이거를 사이에 끼어져 있어서 모양이 없이 이렇게 돼 있는 주머니를 일자 주머니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 똑같은 합고 주머니지만 이건 추리닝인데요. 이것도 합고 주머니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합고 주머니입니다. 사각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여기는 생리를 찢고 삼각으로 만들어서 이 부위가 제일 잘 찢어지죠. 주머니 중에서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자, 이거는 톱바인데요. 이거는 어때요? 이것도 학고주머니예요. 이것도 학고주머니인데 요 위쪽에다가 후다를 끼워서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머니 뚜껑을 만들어 놨죠. 자, 방법은 거의 똑같아요. 이거를 끼워줬을 뿐이에요. 이것도 학고주머니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다 무슨 주머니가 있냐면, 자, 이런 것도 톱바인데요. 이중지예요. 다 이 뭐 이 주머니는 어때요? 이것도 일자 주머니예요. 주머니가 짜여져 있지 않죠. 일자 주머니도 뭐만 달아놨어요? 이걸 후다를 만들어서 이렇게 후다 뚜껑만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일자 주머니에 속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또 하나 또 더 찾아보면 이런 주머니 있죠. 사각으로 생겼는데 이런 데가 들려있는 주머니들, 이런 거. 이런 주머니를 보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건빵 주머니라고 많이 하죠. 이런 거를. 그리고 또 아우터 주머니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건빵 주머니예요. 건빵 주머니를 이렇게 후다를 또 달아놓죠. 이것도 다 후다에 속한 거예요. 이렇게 주머니 모양은 여러 가지인데요. 또 얇은 옷 같은 데 보면은 다 이렇게 모양을 다 놨지만 또 이런 걸 보면 어때요? 모양은 있지만 얇기 때문에 주머니를 사용 안 하고 학고만 짜가지고 주머니감을 안 넣어놓고 모양만 해놓은 이런 학고 주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청바지를 한번 볼까요? 저 청바지를 보면은요. 청바지에 제일 많이 있는 주머니가 뭐냐면, 자 이거는 청바지인데요. 자, 청바지입니다. 청바지한테 제일 이렇게 많이 있는 주머니들이 뭐냐면, 이거는 반달 주머니예요. 주머니 밑에 손이 바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건 잘 벌어지지 않는데요. 만약에 여기가 일자 주머니가 들어가 있다면 잘 벌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 엉덩이 줄 때도 힘들죠. 주머니를 다시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런 뒤에 붙어 있는 이런 주머니 있죠. 이런 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아우트라 그래요. 아우트 주머니는 캐주얼 옷 만들 때 우리가 아우트를 많이 달아주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위에다 붙여주는 것을 보통 다 아우트 주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머니의 유형들을 보고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주머니들이 어떤 주머니들이 있는가를 잠깐만 살펴봤고요. 또 거의 주머니들은 다 이런 형식이 다 비슷합니다. 학고 주머니에다 후다 붙여놓은 거, 그냥 학고 주머니 짜놓은 거, 또 학고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지퍼를 달아서 속으로 지퍼 달아놓는 거, 아니면 지퍼를 일자 주머니에다 그냥 지퍼를 달아놓는 거, 일자 주머니, 또 제일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입술 주머니, 두 입술 주머니에 후다 붙여놓은 거, 또 이렇게 학고 주머니. 그리고 뒷주머니는 항상 두 입술 아니면은 학고주머니 아니면 한 입술 이런 것이 들어간다는 거.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주머니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조금 참고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머니가 이렇게 종류가 많다는 것도 아시고요.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주머니 만들기도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가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걸 아시면 여러분들이 옷 만들 때 유용하겠지만 우선 수선할 때 이런 옷들이 왜 찢어져 들어오는가를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하고 알 수 있을 거예요. 학고 주머니 같은데 여기가 제일 많이 찢어져 오죠. 여기는 아주 약하거든요. 밑에 천이 깔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천을 삼각으로 이렇게 생기를 찢어서 만들기 때문에 잘 찢어지고, 또 남자들 이렇게 아우트 주머니, 입술 주머니 여기가 잘 찢어져 오죠. 이런 데가. 이런 것도 굉장히 약하거든요. 잡아당기면 찢어져 버려요. 손을 자꾸 쓰고 이러면. 그리고 일자 주머니 이런 거, 밍크 같은 이런 거 많이 찢어져 오죠. 생지가 이렇게 주머니 이런 데 이음선이 약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수선할 때 이 주머니가 어떻게 짜여져 있다는 걸 알면 여러분들 쉽게 수선할 수 있을 거고, 또 시간이 되면 우리가 주머니 짜기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방법만 알면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해볼 건데, 오늘은 여러 가지 주머니 종류들도 한번 알고 지나간 것이 참 좋겠다 싶어서 주머니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